96 1링클 도전. 자, 오늘은 96 나왔다. 오늘은 96을 영상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일단 1턴에서 여기 런천에게 해킹하고 주카랑 석탄으로 이쪽 밀어버리는 거, 그리고 중앙 쪽에 지뢰 제거, 좌측에 지뢰 제거, 그리고 좌측 생성기는 요거는 그냥 요것도 점사로 해도 되겠구나. 지금은 쇼 타임이 강해가지고 길어가지고 이건 점사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96 1링클 도전. 자, 그러면 오늘은 아마 계정 5개 중에 4개가 만렙이니까 4개 계정 써서 공략을 하는데, 일단은 계정 하나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계정 좀 바꿔서. 자, 일단 여기 런천에게 해킹하고 주카 척탄으로 전지 먹고 우측 생성기까지 밀면서 중앙 라인에 지뢰 제거, 그리고 좌측도 지뢰 제거 조금 하면은 괜찮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시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전지를 일단 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기관포만 그냥 묶으면서 밀어버릴게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충격탄 발사기만 그냥 먹고 점사로 그냥 충격탄 발사기 하나 먼저 잡을게요. 일단은 지뢰 제거부터. 아이 로켓 보스 걸. 아니 뭐 인식돼도 상관없다. 이거는 뭐 인식돼도 크게 상관없는 거라서. 전지를 좀만 먹고 가는 게 좋겠구나. 150 정도만 채우고 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150. 이쪽은 조금 일찍 던져주고 네, 이러면 이제 런처 쪽에만 슉 날려주면 생성기 다 제거되거든요. 와 미니숍 시간 진짜 기네요. 3턴에서 이제 여기 상단에 생성기를 점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가 좀 많이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에서 전지를 좀 먹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지를 좀 먹고 가고 오늘은 딜 할 때는 그렇게 쇼기 많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일단 여기서 전지를 먹고 점사를 할 때 여기 1쇼 아 여기 미니쇼크 던지면 되겠구나. 미니쇼크 한 방 던지고 1, 2, 3쇼기면 되네요. 뭐 그러네. 전지 그러면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도 않아도 되겠다. 여기 지금 화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는 미니숍 던지고 1, 2, 3숍이면은 충분히 되겠네요. 미니숍은 시간이 길어서 이거 좀 일찍 던져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모르니까 에너지는 조금 먹고 갈게요. 어 잠깐 뭐한거야. 아휴 리스 포탄 한 발이 왜 날라가? 유닛이 찍힌 줄 알았는데 안 찍혔네요.
200만 딱 만들고 갈게요. 200. 한 200 만들고 가면은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201 하나만 더 부술게요. 성광 하나 찍었을 때 두 개 더 부셔지겠네. 자, 그리고 갈게요. 제일 불안한 거는 점이 터치가 안 될까봐. 그게 제일 불안합니다. 그리고 부리기가 잠깐 왜 이렇게 갈라져서 가지? 너무 멀리서 출발했나? 뭐야라 그래. 여기가 딜자리에요. 14. 전투명령 눌러주고 뭔가 타이밍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점사할 때 뭔가 타이밍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항상 이거 점사할 때 뭔가 타이밍이 느리던가 그랬는데 그냥 하나 던지고 바로 그냥 다음 거 던진다는 느낌으로 던지니까 전투명령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이거 타이밍이 좀 잘 맞는 것 같네요. 182,736. 요거는 불이기 데리고 가서 쇼만 잘 던지면 무조건 크리거든요. 요거 미스하면 진짜 오늘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미니쇼군 그냥 조금 일찍 던져놓고 오케이 끝.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엄청 남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96 4인클 같은 1인클 아니다 1인클 같은 4인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배치도 좀 뭔가 무난하게 나왔고 네, 뭔가 이렇게 하기가 좋아서 좀 쉽게 했는데 좀 잘하시는 작전반은 이런 식으로 구력 같은 경우는 생성기를 제거하고 딜하는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도 알아두면은 앞으로 플레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측 세 줄 밀고 프리딜 만드는 것보다 여기 컨트롤만 된다면 인원을 확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